바다 한가운데의 화로운 열상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바로 무언가가 접근해오기 시작. 이내 큰 충격과 동시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배를 습격한 해적단은 텅 비어있는 배를 발견합니다. 천천히 수색을 하던 중 정체불명의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정체는 심해 속에서 사는 생물이었고 일행은 하나씩 죽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괴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고 주인공 일행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Deep Rising. 옥탈러스는 수심 1만 미터 이상의 아주 깊은 심해 속에 사는 생물로 거대한 문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수백 년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평소에 깊은 심해 속에 있다가 먹이를 먹을 때가 되면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공격해 인간을 잡아먹는데, 특이한 건 뼈까진 소화를 못 시키는 건지 옥탈러스가 습격한 이후에 배 안이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리는 무수히 많은 촉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촉수마다 입이 있어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촉수 끝에는 이빨과 함께 먹이를 움켜쥘 수 있는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지능도 갖고 있어 이상 현상이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먹이를 먹으면 촉수를 통해 빠르게 몸체로 이동을 시키며 그 과정 중에 이미 반 이상 소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김새와는 다르게 총탄을 버텨내지 못해 몇 대만 맞아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본체는 문어와 거의 흡사한데 크기는 대략 30m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리가 문어와 달리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특징을 가졌고, 입속에는 안쪽으로 굽어진 뾰족한 형태의 이빨을 가졌으며 두 개의 큰 눈이 있습니다. 결국엔 어뢰가 배를 격추시키며 폭발해 죽게 됩니다.